식빵 없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얼마인데 식빵이? 식빵 이거 아, 얼마야? 이게. 이거 얼마예요? 야 이거 사. 와 너 얼음장까지 사? 아 플러스 원 있어. 장난이다. 얘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써요? 투 플러스 원이 있는데. 얘가 얼마 있는 거야? 어 이 형 진짜 부자 형이네. 이걸로 계산해 주고. 우와. 와 8천 원 써? 우와. 우와. 야야야야. 이거 이거 사줘라 이거. 그지예요? 야. 아, 돈 받았잖아. 두 개 1,500원이야. 어? 두 개. 이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잖아. 야 진짜 불쌍하게 진짜 식빵을 계속 뜯어먹고 있자고. 야 나 엄청. 나 이거. 어? 야 나 재벌인데 그래. 쌤 이거 쨈 쨈은. 가져가셔. 어. 예예예. 이거 좀 그럼 좀 좀. 쌤 그럼 이거 너도 1,000원 내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아 진짜 애들 왜 이러니 정말 촌스럽게. 나는 여유 있게 먹을래. 고추장 혹시,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여기서 먹고 가죠. 고추장 발라먹어도 맛있어. 그래요. 그럼 선생님 고맙습니다. 갈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사가냐? 재벌이니까. 정말. 자, 시청자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전입니다. 오늘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아침 일찍 이런 시간에 모이나. 6개월 전에 촬영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 저기 6개월 전에 뭐 몇 개월 전에 촬영한 게 지난주에 뭐랬는지도 모르겠는데. 오프닝만 찍어놓은 게 15개가 그래 왜 그거 안 써 왜? 아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맞아 옛날에 무슨 기상대책위원회 아니 무슨 기상대책 쫄! 이랬는데 맞아 우리 형 그 아이디어를 했잖아 패션 그거 CD로 나 입혔다니까 나 옆에다가 따로 찍었다니까 그거 너 없을 때야 그래 3월달이래 그래 그럼 나 따로 아 CG로 했어요 광희를? 어. 봄철만 되면 떨어지는 시청률 예능 궁핍기가 오는 그 시기. 아씨. 이 봄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청률을 조금이라도 좀 덜. 일단 예. 교회로 못 빠지게 막는 겁니다. 어떻게? 예. 톨게이트. 예. 뭐. 예. 바리케이트를 치고. 아 그럼 우리가 철교님 얘기대로. 예.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서 각 톨게이트, 예. 인터체인지 예. 다 막자는 얘기입니까? 막고. 제정신이 정신입니다. 어? 예. 그리고 이거 어떻습니까? 뭡니까? 이 극비 상황인데요. 예. 유언비어를 버티는 거기. 어떻게? 토요일에 밖에 나가면 재수없다. 자, 여러분 방법은 뭐겠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대원님?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뭡니까? 저희가 먼저 재미있게 해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미치겠다, 진짜 닭살. 완전 통했어. 내 새끼. 찬! 찬! 잘하네. 돌격! 돌격! 대박! 하시고 따라가시고 오른쪽으로 앞으로 한번 먹어먹고 뛰어가 뛰어가 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그 다음 주에 시청률 생각보다 또 올라가서 열심히 상황 좀 아니에요. 아 그럼 시청률 떨어져야 나가는 거야? 나가려면 제 유재석 씨가 오늘 하루 종일 입담을 계십니다. 다음 주에 바로 아, 우리 뭐 하래요? 쟤는 진짜 나랑 진짜 잘 맞아요, 쟤는. 너 평생 입담을 계속. 어? 그래서요, 우리가 뭘 했는데? 뭐 했는데 3월달에. 그때 찍었던 오프닝 중에 하나가 자유시간과 비용을 드리면 아, 오늘 하고 싶은 일들로 하루 일과를 채워버릴 수 있어요. 아, 맞다, 맞다. 그때 뭐 그래서 계획표 짜고 맞아, 맞아요. 무한도전 멤버들은 그냥 자유시간이 주면 어떤 일을 할지 궁금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드릴 거예요. 모든 경비는 제가 될 테니까 흥청 만청 넣어도 되니까? 기상도 출근도 우리 마음대로고 진짜 아, 우리 마음대로야? 나 그런 여유 있는 생활을 한 번도 못 해봤어. 야 볼링 친지 진짜 오래됐네. 재밌잖아. 볼링. 다 고치지. 야 남산에서 배드민턴 안 칠래? 어 배드민턴 너무 좋다. 배드민턴 굳이 안 나와도 되는 거잖아요. 명상 및 휴식이래. 명상. 아울렛 갈까? 아, 거기서 사는 것도 다 쓰는 거야? 쇼핑 있잖아. 뭐 사는 것도 제가. 아, 왜냐면 보모 진짜 사야 되거든요. 오예. 저는 보모님 봐봐. 아시보기. 아침도 한 음식, 자기 개발 및 영화, 스트레칭 5세면. 스트레칭을 한 시간을 하니? 계획표 들으면 형돈이 밖에 나갈 필요가 없는데? 엄청 바빠. 할 게 많아. 형돈이 바빠요. 무한도전 생활계획표 규칙 1. 본인이 작성한 생활계획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2. 주어진 금액으로만 생활해야 한다. 단, 마일리지나 쿠폰 사용은 가능하다. 3. 한 명이라도 영원히 될 경우
전원 일정을 종료하고 복귀한다. 아니 뭐하는 거 지금 이게. 아니 웃음이 나와 지금. 나 진. 오, 5만 원짜리 두 장 있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이. 이게 뭐야? 말이 좀 그래. 어떡해. 야 진짜 저 지금 여기 있어? 나 곳곳에 있어 형들아 여기 있어 네 나 이제 확인 좀 할게요 나 이게 형 돈이 얼마 없나 봐? 아니 해도 너무하네 나는 나 쓸 정도면 충분히 있으니까 어, 대박, 나 진짜 많아. 아, 나는 아침에 원래 밥 안 먹어. 야, 어떻게 뭐 해? 야, 나는 쇼핑 가서 남양불교에서 손대게 생겼는데, 지금. 뭐야, 나만 이렇게 많아. 어떻게 해봐, 그러니까. 어제부터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예뻐. 야, 넌 또 뭐야? 밤 10시까지 해야 돼. 야, 넌 뭐야, 또. 아, 나는 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얘. 아니야. 일단 나가자 형 일단 나가 여기서 땀 흘리지 말고 나와 일로 와 그러니까 좁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자요 빨리 형도나 이제 짐 좀 잘 지켜줘라 아 미치겠네 어? 저도 형도나. 저도 나가서 좀 식사 아 식사하고 들어올래? 밥 같이 먹어 그러면은 식빵으로 아침을 하고 확실히 비싸 어 여기 여기 저 형도나 있다 형도나 있다 형도나 안녕하세요 형도나 있다 형도나 있다 어? 식빵 없네?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얼마인데 식빵이 식빵 이거 아, 얼마야 이게 이거 얼마예요? 야 이거 사 와 너 얼음장까지 사? 아 플러스 원이 있어 장난 아니다 얘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써요? 투 플러스 원이 있는데 대박 얼마 있는 거야 어, 이 형 진짜 부자형이네. 야, 이걸로 계산해주고. 우와! 와, 8,000원 써? 우와! 우와. 야. 야, 이거 사줘라, 이거. 그지예요? 야. 아, 돈 받았잖아. 2개 1,500원이야. 어? 2개. 이건 하루 종일 먹을 수 있잖아. 야, 진짜 불쌍하게 진짜 식빵을 계속 뜯어먹고 있자고? 야, 나 엄청... 나 이걸로... 어? 야, 나 재벌인데, 그래. 쌤, 이거 잼은... 저 이거 좀 이게 쌤 그럼 이거 너도 1,000원 안 보이게 한 번 아 진짜 애들 왜 이러니 정말 촌스럽게 나는 여유 있게 먹을래 고추장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여기서 먹고 가죠 고추장 발라먹어도 맛있어 그래요 그럼 쌤 고맙습니다 갈게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야, 너는 왜 이렇게 많이 사가냐? 재벌이니까. 디저트를 샀나, 내가? 아, 정말, 진짜. 야, 우리보다 돈이 많나 보다. 아, 준하야. 무슨 빵에다 머스타드를 발라먹어. 정말, 나 정말. 맛있어. 1,500원이야? 어, 두 개. 나 이거 점심 아 하나는 참치, 하나는 김치삼각. 우와! 우! 너 우리 껍질 뿌려 먹으면 똑같아요. 빵에다 고추장을 찍어 먹어? 안 먹어봤지? 응. 그럼 얘기를 하지 마. 진짜 맛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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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와. 좀만 줘 봐. 야, 진짜. 와, 완전 기가 막히다. 와. 아, 난 좀 하나 줘요. 와. 야, 그럼 형. 그만 한 입을 먹게 해 줘. 에이. 아이 그 진짜 그 진짜 맛있다니까. 아 진짜 맛있다. 진짜 진짜. 한 입을 줘. 한 입을 줘. 진짜 맛있어서. 아니 한 입을 줘. 아니, 그럼 하랑 나랑 한 입을 줘 이걸로 형. 자. 딱 그럼 딱 동시에 줘. 알았어.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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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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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야. 알았어. 야. 알았어. 자. 일단 먹어 봐. 자, 먹어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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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하는 거야? 고추장 다시 빨아먹지 마. 와, 다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는데. 아, 분열 하나 그러죠. 오늘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오늘 배고픈 지 우리. 야, 그건 마흔 넘어가지고 한 마디만 동생들한테 안 뺏겨서. 아 진짜 우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오우 뿌듯하다 갑자기. 커피를 하루 종일 먹어야 되니까 색깔만 내세요. 이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야, 이 봉지라면 얼마만에. 자, 봉지라면은 반 정도는 생으로 드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 높이를 맞출 수가 있어요. 아. 자, 아, 잘 익었네. TV 다시 보기 시청할 시간이다. 밥 먹을 시간이야. 아, 이 스케줄 너무 힘든데. 아, 이거 먹고 또 오침인데 어떻게 자지? 아, 나가고 싶다. 아, 밖에 나가고 싶어. 뭐라도 하고 싶다. 어, 잘 수 있을까, 내가? 너 잘 수 있을까? 아, 가장 긴 3시간인데, 이게. 아, 잘 수 있을까?